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제 7강. 자, 지금까지 우리 덕분스쿨에서는 덕분반 학생을 위해서 차근차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자, 개념은 무엇이며? 자, 왜 필요하며? 중요한가? 자, 오늘 요거 공부할 차례예요. 자, 제일 먼저 개념이 뭔지 한번 공부할까요? 개념이란, 자,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것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있는 용을 보면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쉽게 알도록.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과다,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정해주고, 사과는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게 다 개념에 속해요. 자,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요걸 이유를 적어줄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라고, 이런 거 하나도 다 인연이 모였어요. 우리 몸뚱이 하나도 공기도 들어가고 햇빛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나무도 똑같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인 거라서 그럼 그걸 부를 때마다 인연 덩어리 이런 문화를 듣잖아요. 네. 자동차도 바로 바퀴, 핸들 뭐 전부 다 인연이 모여 있잖아. 그럼 인연 덩어리 하면 얻은 걸 가져올 거예요. 못 가져오지. 그래서 인연이 모여 그게 인연 덩어리니까 하나씩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정해줘야 돼. 그래서 개념이 필요하게 돼. 개념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이것은 무엇이다. 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바르게 알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개념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개념 정리가 잘 되면 스스로 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께 설명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겠죠. 설명도 잘할 뿐 아니라 상대방 설득시키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밀접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하나 파는데도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하고 그 설명을 잘해봐. 그럼 귀가 설게 돼서 사고 싶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개념이다. 개별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이 딱 되도록 정리해서 탁탁 붙이는 걸 다 개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정할 때 이제 첫 번째 개념을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개념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쉬워야 돼요. 이게 쉬워야 제일 먼저 알기가 쉽고 구분이 딱딱딱 돼요. 개념을 여러분 설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처음에는 쉽게 하도록 해야 돼요. 둘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해야 따라하기 쉽겠죠. 네.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항상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해놓은 개념은 명쾌하다. 그래. 이렇게 개념이 명쾌하게 딱 정립이 되면 듣는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쾌하겠죠. 또 통쾌하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오겠죠. 감흥이 오겠죠. 감탄이 나. 그래서 쏙쏙 잘 들어가니까 또 실천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개념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소홀히 지나갔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해볼까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 근데 물어보면 잘 몰라.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실하다는 게 뭐지? 물으면 대답을 못 해. 야, 여기 대답을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자기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실천을 못 해요.
아시겠지? 엄청나요. 성실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아까지 나와. 알 것 같아. 근데 막상 성실이 뭐예요? 하면 이런 개념을 정리 안 해놓다 보니까. 말로 못 해. 말로 못 하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실천도 못 해. 뭐, 바른 실천은. 저도 이 성실이 뭔지 이런 개념을 정리를 안 했을 때는 부지런히 하는 게 성실일 거야.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일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뜻이나 개념을 안 살펴보면 그러면 막연하게 이럴 거다 하고 살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실이 뭐냐고 공부를 해보니까 와, 부지런히 내가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성실하다 소리를 못 듣더라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가치관을 가지고 막 이러면 성실하다 안 해. 그래서 성실은 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약속을 지켜야 성실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내가 할 때 성실하다 그래. 왜? 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하면 이 성실이란 글자하고 똑같이 돼. 요게, 요게 말이잖아요. 말씀 은자니까. 자,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룰 성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은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시겠지?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 말이 씨가 돼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기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즉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그대로 열릴 거 아니에요. 이거 열매 실자라 그러지.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성실하다 소리를 듣는. 근데 부지런히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성실이 아니더라고. 저는 막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개념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는 막연하게 알아서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지 체크가 안 돼. 그런데 이런 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나 하면 약속을 지키나?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나? 보통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안 삼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자기 가치관 요게 잘 봐. 안 맞잖아. 자기 가치관하고 안 맞지. 그럼 막 욕을 해요. 아시겠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안 살아. 자연의 법칙은 뭐냐면 자연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이 몇 개 나오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콩 하나 심어도 한 대박에 막 100배로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들 걱정을 한 번 딱 했는데 콩을 하나 딱 심었을 때 100개로 나오지. 아들 걱정을 딱 한 번 했는데 아들이 100개나 걱정거리를 뭐 택배로 킥서비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아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분은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대로 뭐 걱정하고 싶으면 해버려. 그게 몇 배로 자식한테 해로움이 간다 꿈에도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려. 자연은 뭐야?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자연은 그렇잖아요. 내가 콩을 심으면 내한테 돌아오잖아요. 소각이. 내가 국회의원 욕을 하면 했다. 그럼 자기한테 뭐요? 100배로 돌아오겠죠. 자기가 욕들음을 지리 100배가 생긴다. 욕을 몰라. 그게 뭐요?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지. 이와 같이 개념을 바르게 모르면 자기 딴에는 잘 사는 줄 알아. 저도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졌나 하고 보통 나이가 든 분을 성숙한 줄 알아. 근데 이 성숙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자, 배려를 잘해.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상대방 배려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왜?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됐어.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 세상을 살아보면 그거는 아니야 하고 말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 거절. 그 다음에 확인도 해야 돼. 요 두 가지가 잘 됐을 때 용기 있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아시겠지?
핀란드에는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혈압이 180이 넘은데도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절도 보라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도 뭐 거절을 보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아요. 그 사람은 나이만 들었지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아직 아니다 말이야. 이런 분이 많아요. 이걸 미성숙이라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집의 가장이에요. 집의 가장인데 이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번에 뭘 한다고 보증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의 가장인데도 보증을 뚝 써준 거예요. 그것도 뭐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가 가장이라고. 그랬더만은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잘못돼서 아니 내한테 거의 다 넘어왔어. 갚으라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고통받는 집이 그 전에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다니까. 지금은 보증 그 보험회사를 따로 국가에서 정해주고 거기다가 보증을 서게끔 이렇게 해가 이런 걸 많이 방지하게 지금 해놔서 그렇지 지금도 이런 거 안 해놨으면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이 일이 나중에 내한테 책임이 떨어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게 된다 이런 걸 몰라.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라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뚝 도장을 찍어주고 해가 가족 전체를 길에 나가게 하고 고통받게 한 사람 많아요. 그걸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신기한 거는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자기가 대장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고통받게 한 사람 많아요. 그게 뭐 성숙이 뭔지 한 번도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개념 공부를 안 시켜서 그 안에 뜻이 뭔지를 몰라. 아, 내가 앞으로 나이 값을 하려면 즉 성숙하려면 배려도 잘해야 되지만 용기가 있어서 거절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확인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공부를 시켜놔야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도 네가 친구들한테도 거절을 하는 것도 잘 가르쳐 놓는다. 특히 거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자칫하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런 너무 중요한 교육을 안 시킨다면 확인도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내가 말했잖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가가지고 뭐 그때 말했잖아 이런 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죠. 병도 얻고 그 사람하고 원수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 근데 뭐 확인 안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방금 김 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딱 써야지 이렇게 딱 쓰고 사인 하나 부탁드려요. 사인 딱 하고 그다음 옆에 들은 사람 있지 들은 사람도 딱 해놓고 이게 뭐예요 확인해요.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한 게 맞으세요? 맞으면 사인 하나 부탁합니다. 이런 거를 잘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다 개념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감옥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품이 훌륭하려면 성품의 3박자가 성실해야 되고 사람이 성숙해야 돼. 그래야 아유 성품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풍요의 심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월을 많이 살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풍요의 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늘 걱정해요. 돈이 없다고. 자기가 지금 이제 벌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이 조금만 없어도 자기는 벌지 못한다는 심리 때문에 이 풍요의 심리가 없어서
맨날 뭐, 그 전기세가 어디서 나올 건데 전기를 안 끄냐, 뭐 가스를 저거 뭐 계속, 예, 풍요의 심리가 안 나와. 그럼 뭐요? 인품, 성품이 너무너무 아직 수준입니다. 그치? 성품이 훌륭한, 풍요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승자만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이런 마음이 딱 자리 잡히면 넘치는 곳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떻게 풍요롭게 되겠죠? 그 풍요의 심리가 딱 자리 잡게 돼요.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걸 잘 안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 덕분서구은 이런 거를 조목조목 공부하도록 도와줘요. 자,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이 온전하고 완전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 성경 공부 등 해보세요. 나와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을 걸 걱정하는 거 봤냐? 들에 있는 백합아가 입을 걸 걱정하는 거 봤냐? 길삼을 하더냐? 하물며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못 먹고 살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다 써놓는다 이 말이야. 왜? 풍요의 심리를 가지라고. 그런데 인간은 계속 없다, 부족하다, 입만 뻐끗하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성품이 훌륭하게 안 보이죠. 뭘로 보일까? 쫀쫀하게 보이든지, 예. 너무 작게 보이겠죠. 그럼 뭐요? 나이가 아무리 잡수도 어르신이 아니네요. 자꾸 어르신이 되라고 안내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바르게 알면 제일 좋은 게 뭐 실천하기가 좋아. 그리고 상대방을 설명하기도 좋아. 그 다음에 설득시키기도 좋아.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덕분반에서는 이렇게 개념 공부를 꼭 하시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